2018년도 11월 29일 이제 11월달 거래가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장에 강하게 갭상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급락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일이 지금 현실로 조금씩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11월 달 이번 주가 마지막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전날 아주 강력한 호재가 나왔죠.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서 그냥 급등 이후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적으로 고통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 해드렸죠. 코스피 2137, 2200포인트를 이야기하면서 모 증권사에서 2200포인트가 이번 주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사기를 치는 놈들이 무진장 많아서 제가 이번 주에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2137을 넘어가지를 못할 텐데 뭔 사기를 그렇게 치는가? 이건 사기 치는 거예요.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내세워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런 악덕 그런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아무튼 이 시장이라는 곳이요,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식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 사람 얘기 들었다 깨지고 저 사람 얘기 들었다 깨지고 그러는데 전 재산 말아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장에도 아마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아침장에 쫓아붙었던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서 급등했던 종목이 이제 빠지니까 워낙 강력한 호재잖아요. 거기에 속아서 오늘도 선물 옵션에서 쪽박 터진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밤에 파월이 앉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그 다 사기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거에 속으시냐? 저는 이번 주에 분명히 2137 코스피 지수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어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석해드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엄청난 대박이거든요. 예, 어제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 내일장에 잘 봐라. 2137을 잘 봐라. 어제 동영상에 분명히 녹음해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히 밤새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얘기대로 거기에 맞는 그렇게 주가를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사기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요 야바이 시장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월가 애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갈 땐 그만한 호재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고요. 떨어질 땐 그만한 뉴스를 제공을 해 주게끔 이 증권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엮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노란한 거예요. 어제 미국 장은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 장에 코스피가 2137을 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미국의 파월 의장이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호재를 뿌릴 것을 뭐 제가 알고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2137을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확률적으로 연준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 연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구간인데, 뭐내 말을 뭐 듣고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대로 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자,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은 뭐냐면, 이 시장이 그런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어제 구간에서는 분명히 사기를 치는 그런 야바이 짓거리가 분명히 또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급등이 한번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수까지 정확히 찍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태박이죠? 그래서 어제 다 매수를 땡겼습니다. 매수를 땡겨서 오늘 회원님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 대박 터졌어요. 자, 큰손님은 뭐 매일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버는 몇백만원 갖고 움직이는 분이니까 12만원밖에 못 벌었지만, 이건 자본금에 대한 거죠. 자, 우주님 191만원. 그 다음에 삼손님 32만원, 경청님 287만원, 그 다음에 암진님 173만원. 자, 오늘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코스피 지수 2137을 잘 봐라. 제가 가끔마다 한 번씩 제 실력을 입증해 드리기 위해서 가끔마다 한 번씩은 종합주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드립니다. 매일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실력을 입증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2137을 잘 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동영상을 녹음을 했는데, 한 회원님이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회원님이 오늘 제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적중을 해서 전업투자 회원님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중에 거론했던 코스피 지수가 아침 고점을 때려맞고 급락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신규 회원님이 오늘 카페에 가입을 했고 포스트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라고 정확한 예측 꼭 보십시오. 자, 어제 쿠마짱님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코스피 2137을 주목하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2137에서 바로 떨어지네요. 어떻게 이걸 예상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 증권 방송에 애널리스트가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죠. 자,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는 시황 분석가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가다. 기술적 분석가는, 시황 분석은 아무나 할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방송을 할수 있지만 기술적 분석은 불가능하다.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가능한 영역이다 라고 테레비에서 나왔고, 그 사람은 뭐 지금 벌써 15년 넘게 모 증권 방송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분 성함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고, 어제 제가 그 동영상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친구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친구다. 그런데 오래 들어가지고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네 라고 제가 어제 녹음을 하면서, 10년 갖고는 안 된다. 최소한 나 정도 실력이 되려면 하루 22시간씩, 10년은 해야 하루 2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자그마치 10년을 해야 저 정도 경지에 오른다. 아직 내 실력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 친구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릴 때 개인적으로 올리는 방송국이 아닙니다. 모 증권 방송에서 나오는 애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 사람이 요새 자꾸 실력이 이게 뭐
그 사람 실력을 제가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요. 제가 만약에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하고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그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 애널리스트한테 내가 배울 게 굉장히 많다. 그 사람은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다. 이 증권 시장은요, 뉴스 갖고 여러분들, 지금 미국 무역 전쟁 때문에 이 뉴스 호재 갖고 여러분들 이 증권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매일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융 시장은요, 전 세계가 점조직으로 다 모든 게다 통합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통합돼 가지고 움직일 때뭐 때문에 그렇게 통합적으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미국 월가입니다. 미국 월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 금융을 점조직망으로 그렇게 연동을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걔네들이 조종을 하기 위해선 그거에 맞는 뉴스를 적절하게 생산을 해주고 올라가는 구간에는 적절하게 뉴스를 제공을 해서 개미들한테 현혹을 시켜야 그래야 개미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앉아가지고 올라붙을 때 지네들이 다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걸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이 이제 끝나고 바닥을 찍고 돌려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 무역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뉴스가 호재가 터져야 이 주가가 반등권을 잡고 올라간다? 그럼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말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움직인다고요? 종합주가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그거 다 사기치는 겁니다. 미국 월가애들이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그런 뉴스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떼돈 벌게끔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시장은요,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곳이 바로 월가애들입니다. 그 월가애들이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뉴스 공식적으로 그렇게 호재 만들어서 끌고 올라와서 여러분들 팔아먹으십시오라고 제공하겠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뉴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저는 어제 예측했고 그날이 바로 내일이다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방송으로 내일 2137을 코스피 지수를 잘 봐라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 사기꾼 시장입니다.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뽑아먹을 수 있는 매일 야바이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권 시장을 야바이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속지 마라. 자,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모 애널리스트가 정말로 실력이 모자라서 증권 시장이 움직이는 건이 뉴스, 그 다음에 호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터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공부 덜 했다. 아직도 실력이 아직도 멀었다. 물론 그 사람 실력은 뛰어나지만 나 정도 쫓아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더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린 겁니다. 자, 이상 뭐, 이 시장이 절대 이런 뉴스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늘 왜 급락을 했는가 그거 그 이야기와 함께 뉴스 오늘도 뭐 뉴스 다 나왔죠. 그 뉴스 그 다음에 미국 S&P 나스닥 다우지수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9일 큰손님 주식전업투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야, 오늘 시초가에서 잠시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수익 실현 못한다. 그러니까 시초가에 50% 이상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땡땡땡 원이 오면 나머지 전량 전부 다 수익 실현해라. 거기를 뚫고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90%는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절대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다. 그러니 속임수 야바이 시장이 어제 미국장에서 나왔으니 아침장에 전부 다 매도를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수익 실현하고 오늘 돈이 되는 종목은 다른 종목이다. 그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다 미리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님이 제 이야기가 100% 맞는다는 걸 아니까 남들은 아침에 막 살려고 막 달라붙을 때 저희는 앉아가지고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 아침장 시초가에 매도하라고 하셔서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안목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하방 오늘 급락이 왔죠. 오늘 무조건 급락이 오는 겁니다. 왜?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났으면 다 팔아먹어야죠. 그러니까 하락 급락한 거죠. 오히려 어제의 종가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물론 뭐 코스피 지수는 아닙니다. 지수는 덜 떨어졌지만 다른 거에서는 뭐 선물 옵션 콜옵션 풋옵션 할 것 없이 그냥 어제보다 그냥 더 다 작살난 겁니다. 지수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뭐 더 빠진 건 사실이고요.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덜 빠졌죠. 어제의 종가보다 그렇지만 많이 반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월가 애들의 농락에 오늘도 들어가서 쪽박 터진 사람은 그 사기꾼들한테 월가 애들은 거대한 사기꾼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애들이에요. 거기에 가끔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맞장구 친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대통령이 미쳤냐고요? 그 대통령 뒤에서 뽑아서 뒷돈 대주고 움직인 거는 월가이들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습니까? 그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뒤에서 뒷돈 넣어주고 앉아가지고 바람잡이 해준 거 트럼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거했나요? 이 세상은요 뒤에서 움직이는 세력이 대통령도 뽑는 겁니다. 그만큼 돈 들였으면 뒷돈 챙겨야지. 다시 그게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미국 FOMC 연준 압박하고 뭐 지랄 떠는 거 여러분들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죠? 그 얘기 다 믿으십니까? 세상은요 이 금융시장은 그렇게 선량한 사람 없습니다. 이 시장은요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큰손님 수익률 보여드렸고요. 자, 우주님, 자, 오랜만에 큰 수익이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형님은 오늘도 190만원 벌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 우주님은 직장생활 하시고 난 다음에 정년퇴직하시고 지금 나이가 60 중반 넘으셨고요. 제가 매일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죠. 왜? 동영상을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도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매수를 땡겨 놓은 거예요. 오늘 장에 아침에 갭상으로 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전부 다 매수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3% 그냥 거저 먹은 거예요. 191만원에서 오랜만에 큰 수익이 났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형님 오늘 대박이 나셨고요. 아침장에 제 분석대로 빨리 수익 실현했고 제 분석대로 급락했습니다. 원래 오늘 급락장입니다.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해서 191만원 수익 났고요. 191만원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연세가 지금 60 중반 넘으셨는데 정년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놓은 돈, 알토란 같은 돈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 아까워서 지금 직장을 하나 얻으셨는데 60 중반 넘으신 분이 직장 얻어봐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의 직업을 아마 선택했을 것이다. 자, 직업에 귀천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대충 그 나이에 어디 직장 다니면 대충 월급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하루 월급 다 벌어진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도 이 형님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십니다. 일하시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주변 동료들한테 좀 막걸리도 사시고 저녁 때 막걸리도 좀 사시고 말이야. 그 주변에 동료들 그 돈 없는 분들 많잖아. 주변에 동료들 좀 데리고 나가서 막걸리도 사주고 소고기도 좀 사주고 그래야 그 동네가 경기가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데 우리 형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준님 수익 100, 났고요. 그 다음에 삼손님 오늘도 32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자, 삼손님입니다. 자, 오늘 왼쪽 금일 수익 22만원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별도의 계좌에서 1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 친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업이 세 가지입니다. 직업이 세 가지예요. 저를 만나기 이전에 얼마 전에 주식 투자해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반대 매매가 넘어갈 상황이 되니까 제 동영상을 보고 그나마 종잣돈이라도 살리려고 하면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 반대 매매에서 딸라당 거리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리해서 형님 만나가지고 형님이 이제 어떻게 저를 알게 됐냐, 제 유튜브에서 종합주가 분석 시향을 한 달 반 전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서 제 이야기대로 종합주가가 움직이는 거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야 이제 마지막 희망이 저 형님이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매일 뭐 적은 돈이지만 이미 손실이 많이 나서 자본금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매일 이제 매일 수익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은 거요 몇 달이면 다 벌고도 남습니다. 그동안에 벌은 거 저 만나가지고 매일 이렇게 20만원 30만원 자본은 자본대로 점점점 늘어나죠. 그럼 배팅액은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그래서 지금 수익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 27만원 오늘은 또 32만원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인생이 저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경청님 오늘도 287만원 엄청 대박 터졌어요. 이거 더 벌었는데 앉아가지고 이 인간이 아유 이 인간이 지금 390만원 번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90만원 100만원 오늘 아까 지났네.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니까. 오늘 급락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침장에 287만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오늘 이제 급락장이어서 웬만하면 매수신호 안 넣는다 내가. 오늘은 급락할 것이다. 그런데 급락이 한꺼번에 아침장에 다 온 게 아니잖아요. 찔끔찔끔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엄한 짓거리 한 것 같아요. 욕심이 나서.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아까지 난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냥 수익이 그래도 좀 줄기는 했어도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제가 그냥 댓글을 적었습니다. 좀 아깝습니다. 390만원인데 397만원이거든요 요게 397만원인데 아침에 397만원 벌었습니다 그러고서 아침장에 전부 다 팔고 397만원 벌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287만원 넘어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이제 급등에
어떤 종목이 주가가 빠지니까. 근데 얘가 뭐 10분이 20분, 1시간 내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또 욕심 나가지고 나는 하락하고 있는데, 나는 하락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 얘기 안 듣고 또 엄한 짓거리 해가지고 100만 원 날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무튼 그나마 287만 원이라도 챙겼으니까 다행입니다. 자, 경청님 수익 적어드렸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지님입니다. 암지님.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173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 아침장에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한다는 말씀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빠른 대응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들이 전부 다이 친구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국가의 명운을 이번에 많이 올리는데 이 친구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친구인데, 새벽에 이제 그 요새 시합 때문에 잘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새벽에 이제 이 쇼트트랙 선수들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장중에 잘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운동 끝내고 형님 들어와서 자야 돼요. 그러길래 이놈의 새끼야, 지금 너 잠잘 상황이 아니야. 너넋 놓고 있다가 오늘 수익 못 챙기면 너 수익금 다 날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 차리고 무조건 아침장에 무조건 들어와. 그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신경 써가지고 이 친구가 오늘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약간 좀 홀딩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너 오늘 무조건 아침장에 정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 보내가지고 빨리 방송 들어와.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눈 비비고 들어와가지고 하품 쩍쩍하고 있다가 아침장에 급락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수익 실현해서 오늘 내가 너 오늘 특별히 신경 썼다. 이렇게 제가 글 적었습니다. 우리 형님 정말 똑똑합니다. 우리 형님 최고입니다. 이래서 크크크 이래서 글 적었고요. 자, 이상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고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급락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뉴스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겠죠. 자, 그거 하나씩 하나씩 반론 제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라간 것부터 얘기할까요? 자, 파월을 비둘기로 만든 상황들, 신흥국의 긍정적이다. 이 사기꾼들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FED 의장이 매에서 갑자기 비둘기로 변했다. 매파에서 왜 갑자기 비둘기파로 변했을까요? 이게 사기치려고 갑자기 바꾼 거지.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시장 친화적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놔서 세계 주식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파월 의장을 비둘기로 만든 상황들은 신흥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분석이다. 무슨 갑자기 앉아가지고 매파가 왜 비둘기파로 변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전부 다 팔아먹고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아침장에 그냥 선물 매수, 그동안에 선물 매수 땡긴 거, 그다음에 콜옵션 매수 땡긴 거 그냥 한 방에 월가에서 다 쏟아부어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오늘 개박살 났습니다. 그래서 급락한 겁니다. 이게 사기지 뭡니까? 이게 사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흘러갈 걸 예측하고 있으니까 아, 요 구간에는 분명히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어제 제가 동영상 녹음할 때 오늘 밤쯤은 아마 분명히 이런 뉴스가 한번 강력한 호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내일장에 2137 코스피 지수를 잘 봐라라고 제가 어제 정확하게 평상시에는 지수까지 얘기 안 하던 사람이 친절하게도 여러분들한테 2137을 정확히 거론을 한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제공 안 합니다. 왜? 누차 이야기하지만 제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들요. 선물 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를 만약에 때렸다면 여러분들이 풋옵션을 1,000만 원을 매수했다 그러면은요 오늘요 3,000만 원 먹었습니다. 오늘 1,000만 원 풋옵션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다 그러면은요 오늘 무조건 300% 먹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먹은 거예요. 제 이야기 제 말 한마디가 돈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기꾼들이 사기 처먹는 데가 바로 미국 월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ACD,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물론 아주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아주 안 맞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후행성 지표다. 100% 믿지 마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월가 애들이 미쳤습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증권사에서 미쳤다고 제공해요? 여러분들 다 속이려고 제공하는 겁니다. 참조는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면 여러분들은 잘 맞다가도 어느 날은 깨지고 어느 날은 깨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너무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표보고 큰 흐름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장은 사기꾼 시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기꾼 시장이 그 사기꾼들이 움직이는 그 포지션 그 사기꾼들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그 뉴스와 공시 이런 게 지표로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사기치는 놈들 이야기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 오늘 뭐 보나 마나 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한국 증시 랠리 안도 랠리 예상. 이 정신없는 놈들이 이 머니투데이. 안도 랠리가 예상된다고요? 이거 믿고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개작살 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제 내일에 하루밖에 거래가 없는데 아주 위험하다. 12월 달이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조심하십시오. 자,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추가 반등의 핵심적인 변수다 라고 글 썼고요. 포스트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며 코스피가 좁은 박스권 2000에서 2100을 깨고 2100선을 여유있게 상향 돌파했다. 한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대외 변수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완화했다는 점에서 12월에는 안도 랠리가 펼쳐질 전망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무슨 안도 랠리가 펼쳐집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파월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미리 정해진 정책은 없다. 라고 어제 뉴스 발표해가지고 막 주가가 막 뜬 거죠. 띄워서 사기친 겁니다. 다 월가이들이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방에 오늘 선물옵션에서 때려가지고 또 떼돈 벌었어요. 오늘도 월가이들은. 자, 파월의 이 같은 발언은 금리가 중립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라는 지난 10월 초 발언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분명한 입장 선회로 해석됐다 라고 해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 100% 믿지 마시라. 그냥 하루 호재성 공시 때려서 개미들 피 빨아먹는 게 바로 이 증권시장이다 라는 거. 자, 시장이 애타게 원했던 파월의 비둘기 변심. 참 미치 갔어 아주. 뉴스도 이 뉴스 검색도 이러면 이거 개미들이 이런 거 보고 이거 안 믿겠어요. 이거 월가의 시각, 시장이 애타게 원했던 파월의 비둘기 변신, 머니 투데이. 아까제도 머니 투데이죠.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2% 이상 급등하는 랠리를 펼쳤다. 뭐예요? 기준금리가 바로 밑에 있다. 뭐 이래가지고 뉴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이거 보고
야, 이 바닥 찍고 주가 도는구나. 이래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도 오늘 그냥 쪽박 다찬 겁니다. 아유, 참. 미치겠어, 정말. 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파월의 변심. 월가의 애매한 반응이다. 얘는 그래도 좀 낫네. 그래도 사람 현혹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아까 그 머니투데이보다는 낫잖아요. 월가의 애매한 반응. 그렇지, 애매해야지. 의문점을 제시해야지. 제가 왜 갑자기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었을까? 저 새끼가 저기 사기 치려고 그러나? 뭐 이런 거를 알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애매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해. 뭐 이런 쪽으로 한국 경제에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파월을 추천한 무누신 재무장관을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게 막 지금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월가 애들 막 공략하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 밑에 정책 보좌관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다 월가에서 다 추천해가지고 들어온 거잖아. 그 정책적 보좌관들, 다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다 월가에서 다 추천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정책 보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싸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아, 이번에는요, 한번 월가 상대로 한번 이상한 소리 한번 하시죠. 왜 주가 좀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무튼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뒷돈 받아먹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책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정치라고, 정치와 경제는요,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한번 공격을 몇 번을 해야 되고 나니까 파월도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파월은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체면이 깎이는 만큼 파월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이는 만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새로운 언급을 내놓았다.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멀지 않다. 두 번이나 에드벌련을 띄웠다. 자, 이렇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증시는 급등했고 달러화는 급락했습니다. 이두 시장은요, 파월의 반응에 환호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지네들이 주가 바닥에서 급락시켜 놓고 많이 매수 땡겨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호재 터뜨려서 개미들 끌어 땡겨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죠. 미국 놈들을 상대로 팔아먹기도 하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앉아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 세계 금융시장이 점조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월가 애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라 하는 게제 지론입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또 한번 볼까요? 자, 비둘기 파월도 달구지 못한 뒷심부족 한국 증시. 그래서 나옵니다. 자, 이야기죠. 뭐 오늘 이제 아침장에 했는데 뒷심이 부족했다고요? 뒷심이 부족했다고요? 뒷심이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합니까? 다 팔아먹으면서 앉아가지고 사기를 쳤으니, 아니, 뭐, 기관이고 뭐고 다 팔아먹는데 개미들이 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한 거지. 무슨 뒷심이 모자라? 사기꾼들한테 다 속아가지고 눈탱이 당했으니까 뒷심이, 뭐, 바닥에, 뭐, 이 개미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흔드는 대로 그냥 흔들린 거죠. 그래서 오늘 완전하게 개미들이 피눈물을 토하면서 오늘 깡통을 찬 날이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 라고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자, 트럼프 협박이 먹혔다. 연준 금리 인상 감속 가능성. 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트럼프 협박이 먹혔다고요? 그래서 파월이 꼬리 내렸다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야, 이건 제목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트럼프가 올해 월가 애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월가 애들하고요. 그리고 연방은행하고는요. 다 골드만삭스 그 조직들이 다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정말로 월가하고 그 연방은행하고 내가 목숨 걸고 치고받고 싸우겠다 그러면 자기 바로 밑에 부하 애들이 그 정책을 끌고 움직이는 애들이 골드만삭스에서 보낸 애들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다 짜부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협박이 먹혔다? 참 머리 돌아버리겠다 정말. 아휴, 사기를 쳐도 이렇게 쳐야 돼요. 이 시장이 원래 사기꾼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요. 여러분들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월 의장이 살짝 꼬리를 내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비부비하고 아부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먹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트럼프도 돈 많이 벌 것 같아. 이건 내가 트럼프라면 선물 풀로 매수 땡겨놓고 콜옵션 풀로 매수 땡겨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연준 내가 한번 더 흔든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흔들어 제껴서 얘가 꼬리 딱 내리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트럼프가 부동산 쪽으로 돈을 벌었는데 뒤쪽에서 딴주머니 차고 있는지도 모르지.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딴주머니 안 차고 싶겠어요 이거? 내가 막 왔다갔다 하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야 저 새끼도 좀 매겨줘라 이러고서 파월이 꼬리 내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아부 좀 해야 되니까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가 먹은 거에 한 100분지 한 일만 트럼프 입속에다가 좀 쳐넣어주자. 그래서 꼬리 내렸는지 모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시장이 사기꾼 시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런 호재가 나올 것 같아서 어제는 일부러 코스피 지수 2137을 분명히 거론한 겁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부 다 오늘 다 눈탱이 당했다. 피눈물 흘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이제 나왔죠. 12월에 안도랠리. 여기도 얘기했죠. 증시랠리. 이거 여러분들 이거 속다가 전재산 다 날리지 마시고요. 조심하십시오. 제가 11월 달에 한 달 내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잘못 대응을 하시면 12월 달에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매일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도랠리요? 그건 두고 봐야죠. 자, 이제 미국 시장 S&P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해외 선물 시장은요, 해외 선물 시장은 이거 떼돈이죠. 이거 떼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한번 지수를 또 딱 찍어드리면 이게 전부 다 떼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일 선물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찍어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오늘은요, 아무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다우지수는요, 지금 S&P 시장은 오늘 이제 하방압박이 조금씩 지금 장중에 오고 있죠.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올라간다라고 해도 자, 이번 주에 그 S&P가 아주 중요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놈들이 저렇게 멋들어지게 사기를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대 변곡 구간이다. 미국 시장이 안도랠리로 계속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 경계는 일단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대 정말로 안도랠리로 간다라고 하면 땡땡땡 오늘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보면 안도랠리로 갈 것이다, 미국 무역전쟁이 앞으로 잘 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거기에서 결정납니다. 거기에서 결정나니까 그런 건 저를 찾아오시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알게 모르게 다 힌트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제 말 한마디가 다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무튼 미국 시장 12월 달에 안도랠리가 올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아무튼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S&P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나스닥도 그다지 아주 밝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S&P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지수가 오늘 미국 본장이 열렸을 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정말로 이놈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간다면 특정 구간을 그냥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쉽게 돌파 못한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번 주가 사실상 오늘 종합주가가 갭상을 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해가지고요, 이거 별로 좋은 신호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 사기꾼들이 앉아가지고 실컷 사기친 구간에 그냥 놀아난 거거든요. 아무튼 그다지 아직까지는 뭐 견딜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종합주가가 한 달 반 동안 바닥을 찍고 돌아도 여러분들 계좌 절대 엄청나게 수익률 좋아졌습니까? 개별 종목 꼼짝도 안 하죠. 거의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2200 포인트요. 꿈도 꾸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제 방송을 들으면서 살아남으시는 분들은요, 나중에라도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 카페에서 글 올리신 분 중에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친구 있었죠. 저 파 뭐라고 그 자료를 여기 지금 미운 오리님 이렇게 글 많이 쓰죠. 이 포스트 하나당 1,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000원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회비 여러분들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마칠 텐데요. 잠시 한번 이거 꼭 보십시오. 이분도 제 방송 들으면서 이제 여기 지금 쿠마짱이라고 있죠. 나름한 점심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 여기 나오네요. 코스피 2137. 아까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파월의 완화적 발언 이렇게 했고 이분의 글 중에 이분이 가입한 날이 어제거든요.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찾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이네요.
이분도 저 만나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제 방송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이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가입하고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저는 3살 된 쌍둥이 자녀의 아빠입니다. 나쁘지 않은 벌이지만 이상하게도 저축은 매월 적자가 났고 큰맘 먹고 주식에 도전했으며 1년 정도 수익이 났지만 리딩 업체에 가입한 후몇달 만에 다 말아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서 웃을 일은 아닌데 우는 것보다는 나아서 그냥 웃고 다닙니다. 뭔가 많이 꼬여버린 상황을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중 붉은 태양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희망의 불꽃을 지금 지피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시면 제가 어떻게든 음으로 양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마짱님. 오늘 글 감사하고요. 금전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은 났어도 이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붉은 태양을 알고 나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희망의 불씨를 내가 다시 한번 살릴 수 있겠다. 자, 열심히 활동하시고 국민 기업을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 기업. 비정규직이었고 모두가 정규직으로 될수 있는 그런 국민 기업을 꿈꾸는 게 붉은 태양이 마지막으로 인생에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또 한번 이렇게 글을 써줬어요. 나른한 점심시간입니다. 해서 밥 먹고 이러다가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카페명이 판다몰인데 물건을 판다는 뜻이냐 아니면 동물 팬더를 판다냐 그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냐 하고 혼자 진지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말 그대로 그냥 중고장터입니다. 더큰 의미는 국민기업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판다몰 카페를 만들었는데 파리도 꼬이지 않아서 폐업 위기입니다. 이렇게 말씀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힘이 될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포스트 하나하나가 그 전초 기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 꿈, 여러분들의 꿈, 모든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국민기업을 만드는데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매일 돈벼락을 맞을 수 있게 제가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